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갖가지 농산물들을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셔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송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월요일이라서 평소보다 약간 늘어난 화물수 오늘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많은 양이 판매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뭐 비수기이기 때문에 택배 화물이 평소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오늘 보여드릴 상품은 오늘 발송된 오갈피나무 쇠절묵, 그리고 저쪽에는 옥수수 알곡, 또 작은 종이상자 안에 누런 종이상자 안에는 자주색 옥수수 속대가 담겨져 있고요. 빨간 테프가 붙어있는 이 종이상자 안에는 햇 무청 시래기 2kg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쪽의 것도 2kg의 햇 무청 시래기가 담겨진 모습이고요. 바로 앞에는 치통 개선에 좋다고 알려진 옥수수 속대 4kg가 담겨져 있습니다. 왼쪽에 이동을 해서 보게 되면은 거친 옥수수 가루 10kg가 포장이 돼서 발송 준비가 되어 있고요. 구수한 누룽지 향, 밥맛 좋기로 정평이 나 있는 홍천 백향미가 10kg 포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거피한 매옥수수 알곡인데요. 이것은 뻥튀기를 하면은 부드러운 표면이 특징인 뻥이유처럼 튀겨지는 옥수수 알입니다. 바로 옆에는 누런 종이 상자에 3번 옥수수 가루 5kg가 담겨져 있고요. 오가피나무 2kg가 작은 상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측에 있는 것은 2번 옥수수 가루 2kg인데 중간 굵기의 입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옥수수 알곡, 그 다음에 뭐 옥수수 가루, 오가피나무, 그 다음에 밥맛 좋기로 이름이 난 홍천 백향미, 또 옥수수 가루, 또 이쪽에는 뭐 시래기, 이런 식으로 포장이 돼서 여러분들 주소지로 발송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날씨가 그렇게 춥질 않아서 작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요. 처음에 아침에 작업할 때는 몇 개 주문이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주문이 이어지고 있어서 오늘 발송량이 이 정도입니다. 조금 전에 또 옥수수 수염이 하나 주문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포장이 되면 오늘 발송 준비는 거의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택배 화물 물량이 요즘도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거쳐서 오는 홍천 CJ 대한통운 택배차가 늦게 도착하는데요. 도착하기 전에 또 주문이 되면 포장을 바로 해서 보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에 홍천 이신선 농장의 택배 화물 발송 준비 완료된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께서 농산물들을 주문하시면 언제나 빠른 발송을 해드리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